안녕하세요, 범지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드디어 제가 바인더를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바인더 소개 영상을 2월에 찍었었는데 지금 4개월이 지났죠? 근데 스티커의 양이 거의 두 배 가까이 늘어나가지고 이제 빨리빨리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정리를 안 하다 보니까 이 바인더를 잘 안 보더라고요. 지금은 펜코 스토리지 박스에 이렇게 작가님별로 모아놓고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놓으니까 제가 어떤 스티커를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정리를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바인더부터 비워보려고 합니다. 아, 그리고 제가 뽀짝이를 다른 바인더에 넣으려고 해요. 요거는 제 동생이 일본에 놀러 갔을 때 그때 사온 바인더인데 저도 뭐 정확한 정보는 잘 모르겠어요. 네, 이렇게 고무줄 끈이 있고 그냥 원 포켓으로 위에 넣을 수 있는 그런 바인더입니다. 여기다가 뽀짝이만 채워놓으면 어떨까 생각 중이에요. 그래서 뽀짝이를 다 빼야 되나? 아, 그러면 빼기 전에 일단 최소한으로 줄여볼게요, 스티커를. 이런 거. 얘를 뗍니다. 저는 배경기 제거를 안 하는데 스티커를 정리해야 될 때는 뗍니다. 어느 정도 썼으면 비슷한 거는 하나로 모으는 게 자리 차지를 덜 하기 때문에. 이거는 마넷 스티커예요. 펄리 좋아하시고 뽀짝이 좋아하시는 분들 이거 괜찮아요. 가격도 괜찮고. 짠, 이렇게 뗐으면 얘네를 하나로 합쳐주면 돼요. 이렇게 두 장에서 한 장으로 만드는 이런 작업을 쭉 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다 떼버리면은 이렇게 이탈하는 게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히 써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넣을 때도 조심히 이렇게. 와, 그리고 이렇게 한 개 남은 것도 정리를 안 해가지고 바인더에 자리가 없어. 이런 건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빼고 다른 거 비슷한 게 있으면 여기에 같이 모아줄게요. 이런 것도 살짝 애매하죠? 두 개밖에 안 남았는데. 아, 근데 이거는 여기 테두리를 잘라서 쓰고 싶어서 아마 남겨놓은 것 같아요. 이거는 다 썼는데 왜 나 또 쓸까? 이렇게 저는 쟁여두고 씁니다. 할인할 때 사면 진짜 싸거든요. 여러분, 요거는 이렇게 윗라인만 잘려가지고 마테처럼 써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떻게든 쓰려는 이런 거. 나비도 일단 킵. 여러분, 이렇게 반반 다른 거지만 사이즈가 똑같은 거는 사용한 부분만 잘라서 이렇게 뒤에 이어준 다음에 하나처럼 넣어주면 또 공간을 줄일 수 있겠죠? 차근차근 앞으로 당겨줍니다. 이건 다 썼는데 왜 안 버렸을까? 와, 이것도 거의 다 썼네? 하나씩 잘라서 쓰고 써도 될 것 같은데? 이거 못 버려. 요거? 요거는 버릴 수 있지. 다음에 요것도 당기고 그리고 요거 떼지 작가님 거 이렇게 한 번에 모아뒀네. 다음에 젤리팩토리. 여기도 진짜 잘 썼어요. 진짜 또 구매하고 싶다. 요것도 짠, 이렇게 뺀 다음에 요것도 하나로 합쳐줄게요. 됐다. 요것도 한 장으로 줄여줬습니다. 요거
다 썼는데 왜 안 부를까? 요것도 다 썼고요. 요것도 남았으니까 일단 여기 요거 조금 남은 거는 얘랑 합쳐줄게요. 똑같은 거거든요. 그리고 넣고 다음 여기서부터는 토다코엔이에요. 토다코엔은 이렇게 도형으로 색색깔 들어있는 스티커인데 많이 써가지고 설마 내가 이거 쓰려고 남겼을까? 버릴 게 없다. 요런 거 이상한 데 들어있는 거는 일단 뺄게요. 얘네도 합치고 짠 이렇게 넣어줄게요. 그리고 크기가 애매하게 안 맞는 거는 그냥 빼줄게요. 더 힘들어져. 그리고 크레용. 크레용은 다 썼네. 주고 고 그 다음에 얘네들도 하나로 모아줄게요. 설마 이것도 쓰려나? 아 진짜 이래서 정리할 수가 없어. 일단 넣어놓자. 이 원형은 아까 앞쪽으로 넣어주고 요거 비슷한 거니까 여기 넣고 그 다음에 얘네 이걸 길쭉이 실수는 어? 여기 하나에 모아도 되겠다. 보고 넣어줍니다. 그리고 하트 보고 다음에 요거는 잘라서 쓰는 거예요. 이렇게 뿔뿔이 흩어진 거는 마테로 붙여서 넣어줍니다. 그럼 덜 도망가겠죠? 이렇게 주고 그다음에 여기는 유리아리님 거. 아 그리고 여기 여기다 넣어줘야 돼. 이렇게 놓고 후루루님 거. 소주님 거는 제가 그냥 한 군데 모으기로 했어요. 어차피 잘 안 써서 소중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는 큰 사이즈 데코템들. 그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알쓰소스입니다. 구성이 이렇게 세트거든요. 색깔 두 개 있는 거. 자 그리고 아이스 이거를 그냥 한 칸에 넣어버리려고요. 두 칸에 나눠놨는데 한 칸으로 그리고 수프님 신상 그리고 신상도 같이 넣어줄게요. 여기는 솜티컷님 거. 그리고 수학 스튜디오 스티커. 요거. 체크할스. 너무 예쁘죠? 체크할스도 정리해줄게요. 그리고 이거는 그 스케줄 바인더에 들어있던 스티커들이에요. 요것도 정리해줍니다. 됐다. 그리고 이게 사이즈가 들어가나?
간발의 차이로 안 들어가네요. 일단 여기다 싹다 넣을게요. 크기가 여기다 싹다 넣고 다음에 아까 가져온 거 꽃짜기 똑같은 거니까 같이 넣어줄게요. 이거는 제가 여기저기서 쓰다 남은 거랑 여기 마스킹 테이프 앞에 잘라서 보관한 거거든요. 일단 그냥 넣어주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이거 미뉴이 이렇게 넣어주고 뽀짝이들 다 여기 넣어주고 싶거든요. 이렇게 넣고 쓰면 어떨까. 공간 남긴데 얘를 붙일게요. 이렇게 하고 같이 넣어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얘도 붙여야지. 그다음에 얘는 넣고 꺼내기 힘드니까 여기까지만 위로 올려놔야 돼. 안에 넣어주고 젤리팩토리도 넣어야겠다. 이렇게 몰아서 넣고 다음에 과일 이런 거 이런 거는 여기 토다코인이랑 비슷하니까 이쪽에 옮겨줄게요. 일단 이 정도 정리를 했고 여기 비어있는 건 빼서 뒤로 넣어줄게요. 됐다. 여기 이제 또 새로 산 거를 채워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마인더 정리해볼게요. 열자마자 이거 하나 남은 거 여러분 여기 캐릭터는 제가 요걸 준비를 했어요. 이건 뭐냐면 선물 받은 건데 여기 안에 이영지 재질을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노트처럼 만들어 놓은 책 같은 거예요. 이거는 네이버에 이영지 북이나 스티커북 이라고 치면은 찾으실 수 있고요. 저는 여기에 이렇게 색깔별로 인덱스를 해놨어요. 여기에 이제 이런 하나 남은 스티커들을 아예 여기에 보관을 하려고 합니다. 리무버블 하나 넣어놨네요. 분홍색이니까 분홍색 넣어줬어요. 이런 것도 여기다 추가. 그리고 이건 버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런 거 이게 떼었다 붙였다 할 수 있거든요. 하트는 아까 그 이런 뽀짝이템에 넣어놔야겠다. 이게 다 뜯어놔야지. 오 버리고 아, 요것도 약간 애매한데 애매하면 할게요. 애매하면 비우고 이거 보세요. 이런 것도 정리를 안 한다니까. 와이 찢어졌어. 또 그리고 얘들도 정리를 안 했어. 좋아. 그리고 요거 진짜 조금 남았는데
이건 좀 애매한 걸. 이건 넣어놓고 이것도 다 뺄게요. 됐고요. 이 붙인 김에 여기다가 몰아야겠다. 얘는 제리베어브예요. 노란색이긴 한데 이 정도야 뭐. 그리고 이거 왜 넣는 건데. 이것도 애매한 걸. 그리고 이거 뭐야? 이거 두 개는 한 칸에 몰아 넣을게요. 리무버블이라서. 이거는 하나로 만들었고. 이거 왜 여기 있지? 버리고. 오, 이거 애매하다. 초록, 보라. 좋아요. 이건 좀 애매한데. 이거 뭐야? 귀여워. 이건 무슨 색일까? 색 비율이 많은 쪽으로 갈게요. 이건 어떡하지? 넣어야지. 이런 거 왜 다 썼는데 안 버리는 거야? 아이고 이거 한 개 남았는데 왜 안 버려? 써버리지 빨리. 이것도. 그다음에 여기는 제가 조각조각 잘린 거를 이렇게 반띵해가지고 또 붙여놓은 거였어요. 이것도 넣어야겠다. 이렇게 몇 개 안 남은 거. 그리고 이호님 거는 한 번에 몰아야겠어요. 그리고 요거 여기에 얘네 넣어줘도 될 것 같아요. 똑같은 애들이라. 그리고 위에 좀 잘라주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스티커 뒤에 붙여져 있는 판? 종이라 해야 되나? 이거를 크게 구멍 뚫어서 책으로 만든 게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얘네도 하나로 모아줄게요. 이거 너무 예쁘고 아까워가지고 진짜 못 썼어. 이건 투명해가지고 그냥 같이 넣고 있어요. 이것도 같은 브랜드니까 이런 거. 이것도 여기는 이제 동그라미나 네모로 잘려있는 아니면 캐릭터 모양으로 잘려있는 그런 도모송들을 넣습니다. 레몬이. 야, 한 번 안 쓰게 되는 거는 안 쓰게 되는 것 같아. 쭉. 그럼 이제 얘네들 비어있는 데를 앞으로 쫙쫙 당겨줄게요.
짠, 이렇게 해서 동무소는 있는 데도 정리하고 캐릭터 있는 데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눈으로 볼 땐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나온 빈 파일들을 보니까 많이 정리한 것 같긴 해요. 그럼 이제 여기다가 제가 이제 산 스티커들을 넣어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다음 영상으로 만들어 볼게요. 지금 영상 길이가 엄청 길어진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정리하는 꿀팁 정도 알려드린 걸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다음 새로 산 여러분들이랑 하울 많이 한 그 스티커들 가지고 올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